우리 또 가족들 만나러, 식구들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. 아,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. 진짜 다 가족 같은 존재들이고 식구 같은 존재들이고. 으쌰. 밥솥을 준비하고. 어우, 대용량 전기밥솥을. 뭐 뭐를 해갈 거냐? 자, 쌀 불려놓은 거를 일단 다 털어놓고.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, 은행. 아이고, 은행까지. 그리고 오, 건강식. 씨 없는 대추. 씨 다 뺐어. 대추까지 넣어요. 그리고 섞어, 섞어. 지금 뭐 갖가지 국물 다 들어갔거든요. 네. 좋은 걸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. 네. 밥에 간장을 넣어. 자,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 첫 약밥이네. 약밥. 약밥. 와. 아, 이거 맛있지. 그래, 우리나라는 어떤 큰 명절이나 잔치에 항상 가져가죠. 나 너무 좋아해, 저거. 이건 우리가 그냥 밥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되고. 그리고 마지막 계피가루. 됐어. 밥솥에다 넣고 닫고 눌러. 이걸 또 만들어 가네. 야,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진짜 떡집에서 맞춰 갈 텐데. 천 원이야. 그래도 해야죠. 자, 그렇다면 약밥이 되는 동안은 그냥 있을 수 없지. 저게 티밥이에요. 어, 쌀 티밥. 네, 티밥이에요, 티밥. 또 약밥이 되는 동안에 일단은 여기에. 뭐야? 우와. 뭐야? 뭐예요? 신경. 이거 이제 쌀 강정 만들어야 되는데, 쌀 강정 만들어야 되는데. 요즘 전통 과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. 요즘 MG에서도 인기예요. 한과 약과 전통 과자 엄청 좋아해요. 아, 이걸 직접 만든다고? 제 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. 아니,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걸 어쩜 이렇게 뚝딱뚝딱. 그리고 계피가루. 아, 계피가루가 들어가구나. 아, 이거 싹 녹입니다. 싹 녹여서. 쌀티밥 할 때는 꼭 약불로 해주셔야 돼요. 이게 쩍 덜러붙거나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약불로 오랫동안 볶아주시면 돼요. 이야, 정성이다. 아, 트에 여기서 이제 말리는 거구나. 제대로 만듭니다. 됐어. 어, 모양 나왔어. 야, 저게 돼? 어. 얘는 이제 다 굳은 것 같은데. 어, 굳었다, 굳었다. 떨어지려 그런다. 오! 대박. 뭐야? 금방 됐네. 뚝 떨어져, 진짜. 근데 너무 굳으면 안 돼. 너무 굳으면 또 안 쓸리고. 안 쓸려. 와. 내가 웬만하면 이 칼 안 쓰는데 요건 이 칼 써야겠다. 아, 참기름을 바래 칼에다가. 그래. 어, 그렇지. 그래야 이게 잘 썰려. 아, 잘 잘. 야, 이쁘게 잘 잘. 그 집에서 강정을 만든다니. 쌀 강정 너무 맛있겠는데? 아이고, 맛있겠다. 안 보고 싶다. 진짜. 우리 명절에 큰 집 가면 지금도 이렇게 직접 튀밥 해가지고 해주시거든요? 그 맛이다. 맛있나 봐요. 저거 못 끊어. 입에 갖다 대는 순간 그냥 다 먹어야 돼요. 그러니까 약밥 다 됐을 텐데? 약밥, 나 궁금해, 약밥.
어떻게 됐어요? 야, 색깔 잘 나왔네. 정말 건강식이 됐네요. 저 정도 대추 넣었으면 저건 비싼 거야. 비싸. 저만큼 하면 20만 원씩 될 거 진짜? 그러니까. 다 먹는 건 진짜 비싸요. 야, 모양 내네. 그렇죠. 저게 있어야 돼요. 우후. 아이야. 예쁘게도 했다, 예쁘게도. 저 올린 거 봐봐, 모양 올린 거 봐봐. 예, 모양이 딱 보여가지고. 저게 나와야 되겠다. 맛있겠다. 촬영 중에 바쁘시니까 좀 쉽게 드실 수 있도록. 아, 이렇게 들고 먹기 좋게.